제10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입니다. 이만기 선수가 그 이준희를 꺾고 올라온 이만기, 그리고 고경철을 꺾고 올라온 이봉걸. 3선승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기 장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라 장사만 7번, 백주 장사만 5번, 1, 2, 4, 6, 7, 9, 6번이나 천하 장사로 탄생됐던 이만기. 이번 대회 처음 백주 장사. 이만기 이틀 전 결승전에서 3대2로 이만기 장사를 제압하고 처음 백주 장사로 탄생된 이봉걸. 럭키 금성 소속의 보시게 바른쪽 이봉걸, 왼쪽에 현대 소속의 이만기. 저거 보세요. 이만기 선수가 말해요. 다른 삿발을 저렇게 잘 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밀리자 터는 이봉걸입니다. 네, 올라갔던 소속팀 이만기 한 판 먼저 따내고 있습니다. 이만기 선수는 역시 씨름의 천재란 말이 네. 맞습니다. 자기가 한번 지고 나면은 그 선수에게 다시 자기의 기술을 연구해 나옵니다. 안다리를 여간에 걸지 않는 선수인데 네. 안다리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기 한 판을 먼저 따냈습니다. 저렇게 씨름 선수는 저돌적으로 끝까지 저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화이트를 외치면서 들어가고 있는 이만기. 3선 승제. 과연 이번 제10회 천하장사는 누가 될는지. 지금 네, 이만기 장사 이 바른쪽 삿바 저런 상태에서 먹어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판 먼저 들듯 들리지 않고 있는 이만기. 들리면 이만기 선수가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만기를 오히려 되치기 성공시킨 이봉걸. 되치기 성공시킨 이봉걸.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이봉걸 선수도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안타를 감아오는 저 네, 보세요. 이만기 선수를 갖다가 도리어 뒤로 밀어서 대치기를 네.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한 판을 먼저 뺏었다. 한 판 뺏긴 이만기입니다. 1대1 동점입니다. 두 번째 판 순간입니다. 네, 이만기가 안다리를 잘 걸었습니다만은 네. 꺾이질 않고 있죠. 네. 이봉걸 선수가 아주 잘 버팁니다. 여기서 대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만기 선수가 풀었습니다. 네, 권영식 주심이 네. 선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네, 모든 양 선수가 모든 삿발 다 놓고 네. 에, 이봉걸 선수가 그 이만기 선수의 목을 완전히 숨을 못 쉬게 딱 걸면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 권영식 주심이 다시 재경기식입니다. 3번 경기에서 시간은 남은 시간 2분 43초. 한두 달 만에 실력이 푹푹 올라가는 선수도 있고 네. 또 1, 2년 만에 올라가는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5, 6년 계속 쌓아야 올라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봉걸 선수는 넘어지는 이봉걸의 엉덩이냐 지금 이만기의 무릎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양 선수의 경기는 무승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맞떨어졌어요. 무승부가 되는군요. 그래서 남은 경기 3분 경기에서 2분 39초 다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봉걸 선수가 아주 지구력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량이 좋아졌고 네. 힘도 좋아졌습니다. 네.
1대1 동점에서 세 판을 먼저 따는 선수가 이번 대회 천하장사로 탄생됩니다. 일단 버텨보는 2번 골 이만희 선제 공격 시도하다가 아래쪽 3번에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작하는 2번 골입니다. 인간 기정기가 천하장사를 들어서 꽂았습니다. 그렇죠. 네. 2번 골 선수는 명실공히 큰 선수를 하나하나씩 모두 제압을 다했습니다. 네. 저 씨름의 천재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네. 공동방을 찢습니다. 기술이 걸려 장애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유효판이죠. 그렇죠. 2대1로 앞서기 시작하는 2번 골입니다. 제10회 천하장사는 과연 누가 될는지 한 판을 만회해서 2대2 동점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3대1로 이봉골 선수가 이번 대회 천하장사로 탄생이 되는지 백두장사 그리고 이번 대회 천하장사로 탄생한 이봉걸 금년 나이 29살 2m5cm의 가장 큰 신장 그리고 130kg의 가장 무거운 선수가 이번 대회 천하장사로 탄생돼서